사람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물들고 깎이고 다듬어져 서로가 익숙하게 닮아가는 곳. 16년 전 홀로 강화에 조용히 자리 잡은 소목장 정기석 씨는 오늘도 가구에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냅니다. 할아버지에서부터 3대째 나무를 쓰고 다루는 일을 계속 이어왔다는데요. 그는 이 가래나무 씨앗으로 작품을 만드는 일에 벌써 8년 남짓 매달리고 있답니다. 가래 씨앗으로 가구를 만드는 과정은 꽤 위험천만한데요. 단면을 잘라내야만 자연이 빚어낸 열매의 모양과 색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. 여기서 자르다 보면은 이러한 색깔이 이 자연의 오묘한 이 씨앗에 가지고 있는 색깔이 드러나요. 요거를 1kg를 재단을 한다 그러면은 1kg가 하루 종일 해도 재단을 다 못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손을 다치면은 장인은 손 다치면은 그때부터 생명이 끝이니까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할 때 아무 잡념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슬슬 하나씩 하나씩 재단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아차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다치려면은 이거 최소한 2년을 말려놔야 된다는 거죠. 씨앗의 단면은 다시 조각조각 잘라낸 뒤 가구의 무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요. 작은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가래 하나에 담긴 세월이 그대로 가구에 새겨집니다. 자기가 마음을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내려놓지 않고 이 작업을 하지 못해요. 머릿속에 돈을 생각한다든가 머릿속에 잡념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. 수십 수백 년 동안 자란 나무들로 만든 가구는 나무가 지닌 본래의 문양을 살리기 위해 불로 태우는 작업을 하는데요. 시간이 그려놓은 무늬들은 불 속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을 드러냅니다. 태운 부분을 솔로 문지르면 약한 부분은 들어가고 단단한 부분은 도드라져 나뭇결이 살아난다는데요. 부드러워요. 부드럽죠? 네, 그리고 결도 살아있고. 그러니까 자기가 결이 나오잖아. 요 그러니까 태운 데 있어가지고 낙동법 못지않게 이것이 결이 잔잔한 결부터 큰 결부터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목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. 나무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숨결, 그 자연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구에 옮기는 것이 바로 장인의 몫이라고 하는데요. 펴고 다듬어 서로 이어 맞춘 뒤 나무의 생명력을 불러내는 소목장의 일은 인고의 세월이 아니고선 결코 해낼 수가 없답니다. 헌데 장인들은 대체 무엇을 붙잡고 그 고행을 견디는 걸까요? 좀 힘들어야 그런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화려한 데서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내 생각은 좀 그래요. 좀 모순된 생각인지 모르죠. 바쁜 일손을 도와 아우도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요. 요거는 파치. 예? 녹말 만드는 재료. 녹말. 그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물건들. 아, 고구마긴 고구마인데. 네, 고구마긴 고구마인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요거는 이제 갈아서 녹말을 내려갖고 녹말을 만드는 거예요, 이거는.
그 못생겼잖아 다. 나 닮았잖아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녹말 만드는 재료 그걸 내가 이제 나는 정품을 골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파츠만 담는 거야 이렇게 싹.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 역할이죠 제가. 여기에 조연 말 그대로 조연을 자청하면서 3년 전부터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아우는 자기 색을 고집하며 부딪히고 깨지는 일 없는 이곳이 늘 즐겁습니다.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. 뭘 하시더라도. 인생 뭐 있어? 다 제 복이죠 뭐. 그렇잖아요. 도시 일 할 때는 행복하지는 않았어요? 전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저한테 맞는 옷을 한번 그 갈아입고 싶어요. 그게 제 조그만 소망이고 그 꿈이에요. 그거는 농사거든요. 농사를 제가 하고 싶어 갖고. 예전에는 맞지 않는 옷 같이 생겼. 예, 늘 그랬어요. 대학교 졸업 후에. 그저 뒷걸음질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삶의 선택이 되기를. 많이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결정을 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냥 선뜻 뭐 농촌이 좋아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일단 앞으로 장래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런 각오를 갖고 시작하라고.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와서 살면은 도시에서 사나 시골에서 사나 똑같으니까 많이 또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노력하면 시골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. 예. 그래서 동생이 또 열심히 하니까 뭐 잘할 거예요 앞으로도. 진하게 혹은 담담하게 삶의 농도를 맞추고 누구에게라도 녹아들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으니 걱정은 없습니다. 인생이란 강물이네.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서 불과 함께 떠다니겠지.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